Good morning, 대한민국.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입니다. 아, 새해 첫 월드 클래스 시작합니다. 네. 우리도 그 새해 맞이 일출을 보기 위해서 동해로 떠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큰 축제를 할 때마다 불꽃놀이 이제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올해 세계 곳곳 불꽃놀이 행사에서 많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독일에서 들어온 소식이 많았는데요. 새해 맞이 불꽃놀이를 하던 17살 청소년 한 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폭죽을 하늘로 쏘아 올려야 되는데 이게 그 자리에서 터지는 바람에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또 42살 남성이 인터넷에서 주문한 이 폭죽을 다루다가 두 팔을 절단을 해야 됐고 아, 체코와 국경에 맞닿은 슬라이츠 지방에선 21살 청년이 폭죽이 이 손에서 폭발해서 한쪽 손을 또 잃게 됐습니다. 아우, 새해 첫날인데 월드클래스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시네요. 이게 예. 정말 안타깝고 슬픈 소식인데 유독 올해 독일에서 무슨 사고가 많았다고요. 예, 지금 전해드린 소식 외에도 이 폭죽을 터뜨리려고 길을 나섰다가 차에 치여 이 숨지는 등 교통사고 또한 곳곳에서 일어났는데요.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새해 맞이 불꽃놀이에 소방차가 무려 1,700여 차례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 이 폭죽 터뜨리기가 금지됐던 전년보다 700차례 이상 급증을 한 겁니다. 게다가 독일은 현재 이상기온으로 영상 20도를 웃도는 날씨를 보이고 있어서 올해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근 또 폴란드에서는 새해 맞이 불꽃놀이를 하다가 2명이 사망하고 7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폴란드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또 로이터 등에 따르면 우간다 수도 이 캄팔라에서 새해 불꽃놀이를 보려고 몰려든 인파로 9명이 압사하는 이 안타까운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네. 아, 쇼핑몰 통로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집되면서 이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소 9명이 숨져서 안타까운 소식은 좀 더 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뭐 코로나 집합금지가 풀리는 분위기에서 뭐 아까 보도도 해드렸지만 세계 곳곳에서 인파가 많이 몰리는 행사가 줄줄이 열리고 있는데 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자, 그러면 김아은 아나운서 이 빨간 구두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빨간 구두 저는 그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 신발 생각나요. 오, 맞아요. 그렇죠. 저 어릴 때 그걸 보고 갖고 네. 싶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 제가 생각나는 건 그 전래동화 중에 막 춤추는 빨간 구두 뭐 그것도 아, 안데르센 빨간 구두.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 강렬한 이 색깔 때문에 역사적으로 여러 문화권에서 이 다양한 의미와 상징적으로 이 빨간 구두가 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 바티칸 현지 시간으로 2022년 마지막 날 선종환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생전에 신었던 빨간 구두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베네딕토 교황은 생전에 해외 유명 남성 잡지에서 베스트 드레서 중에 한 명으로 선정할 정도로 굉장히 멋쟁이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베네딕토 교황이 신었던 신발입니다. 자, 이 빨간 구두 어떤가요? 예쁜가요? 네, 빨간색이 평소 아무나 소화할 수 있는 색깔은 아니잖아요. 거의 네. 이도성 기자 정도나 소화하는데. 아, 저도 빨간 구두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빨간 구두는 없어요. 이도성 기자조차 빨간 구두는 없다고. 근데 특히나 저 교황님은 하얀 복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얀 복식의 빨간 구두 굉장히 쉽지 않은데 잘 어울리네요. 멋집니다. 네, 멋있습니다. 이 베네딕토는 임기 내내 이 교황의 흰색 수단과 대비된 이 빨간 구두를 신었다고 합니다. 전임 교황인 요한 바오르 2세의 이 평범한 신발이랑 조금 굉장히 대비가 되면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렸었는데 한때 이탈리아 일부 매체는 저 빨간 구두가 명품 브랜드 프라다의 구두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불경하다고 생각돼요. 왜냐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네, 불경합니다. 이 붉은색 신발은 교황청에서 바티칸 제작자에서 의뢰해 만든 구두였습니다. 아,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님의 피에 젖은 발 혹은 이 가톨릭이 순교자가 흘린 피를 상징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붉은색 벨벳 이 모자를 쓴 모습도 있죠. 크리스마스 기념 이 쓴 산타 모자가 아니고요. 교황의 전통 복식 가운데 하나인 카마우로라고 합니다. 네, 카펠로 로마로라고 하는 모자도 썼는데 요 모자거든요. 네. 이전 교황들은 좀 기피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미국의 한 종교 매체 편집장은 베네딕토 16세는 교황의 옷을 하나의 유니폼으로 입은 것 같다면서 전통 복식을 찾아 입은 겸손한 자세였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빨간색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교황이었던 걸로 보이네요. 근데 또 교황 베네딕토 16세 그 마지막 메시지도 공개가 됐다고요? 예,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 베네딕토 전 교황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 이 자신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네. 교황청은 제의를 입고 수도원에 안치된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한 방의 누인 몸은 머리에 모관을 쪽에 포개진 손에는 묵주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숨진 뒤에야 새 교황이 선출되는 전통과 달리 스스로 몸을 낮춰 물러났던 베네딕토 교황의 행적처럼 새해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이웃을 돕는 한 해를 보낼 수 있길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네. 예, 계속해서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들 보시겠습니다. 네. 자, 마리화라 대부분이 대마초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돼서 엄한 처벌을 받지만 미국에선 합법화된 주들이 하나둘씩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샤땡, 루이비땡, 뭐 이 명품 브랜드 오픈런 멋지 않습니다. 이 경기 안 좋다고 하면서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뭐 지금 저 줄인데요. 줄이 지금 어디가 끝인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자, 지금 여기가 미국 뉴욕에 문을 연 제1호 마리화나 판매점입니다. 오, 아니 마리화나 저기 명품처럼 줄 서서 사야 되는 거예요, 마리화나를? 예, 지금 뭐 사실은 이게 마리화나 산다 그러면 보통 영화 같은 데에서 뭐 길거리나 후미진 곳에서 막 오, 몰래 사고 수신호 주고 막. 예, 그러다가 막 스파이더맨한테 잡히고 막 그랬잖아요. 네. 이곳은 하우징 웍스라는 비영리 단체가 당국의 허가를 받고 오.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공식 개업 당일 대기 행렬에 예약 판매도 무려 2천 건 이상 접수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찾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많다는 게 신기한데 그러니까 아무튼 저 지역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네, 완전 합법이고요. 뉴욕주는 지난해 3월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40억 달러, 무려 우리 돈 5조 원의 와. 수익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뉴욕 주지사 또한 뉴욕의 대마초 사업, 이 역사적인 이정표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합법화되기 전까지 찬반 논란이 미국 내에서도 뜨거웠는데 지금 저렇게 오픈런 장면 보니까 좀 너무 과열되진 않을지 좀 괜찮을까요? 예, 일단 뉴욕주 입장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체 판매액의 13.5%를 세금으로 걷어서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한 재원으로 쓴다고 하고요. 암시장 마약상에게 새로운 허가 제도를 안내해서 불법 판매 경로를 없애겠다는 지금 구매하는 그림입니다. 저 장면도 막 공식적으로 찍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더 거친 세금으로 대마초 문제를 오히려 관리를 하겠다 이런 구상인데 잘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이어서 볼까요? 예,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 뉴질랜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한 여성이 지금 카메라 앞에서 뭔가 든 비닐봉지를 막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 안에 든 게 놀랍게도 심장입니다. 아, 심장? 그 하트? 네, 하트. 그러니까 그 심장인데 지금 자신의 몸에서 지금 꺼낸 거예요. 이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매우 약해서 계속 크고 작은 수술을 받으면서 버텨왔는데요. 25살이 되던 해 그토록 빨았던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긴 했습니다. 그때 꺼낸 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새로 바꿨다고 보통 병원에서 환자한테 그러니까요. 뭐 심장을 저렇게 주진 않잖아요. 아니고. 그렇죠. 아, 원래는 수술 받고 이 연구용으로 기부를 했는데 10달 후에 이 해당 기관에서 안 쓴다면서 돌려줬다 그래요. 아니 뭐 반품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심장을 방부제와 함께 지퍼백에 보관하면서 이와 관련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기를 갖고 있는 게 불법은 아닌 거죠? 예, 뉴질랜드에서는 종교나 문화적인 신념에 따라서 개인도 얼마든지 장기를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여성도 장기 기증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리겠다는 생각이 이런 활동을 하는 건데요. 실제 심장을 보여주면서 장기 기증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흥미로워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법은 약간 좀 오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의도는 잘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